월요일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지금 장 마칠 때까지 1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 정도의 하락으로 2380선 정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이와 정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지금 0.5% 오른 지점 801포인트에서 2포인트 사이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좀 엇갈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래소에서 조금 더 거칠게 나타났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 예정되어 있는... 3월 20일 월요일 이렇게 증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이번 주 FOMC가 있다 보니까 양시장이 큰 폭으로 등락이 있다기보다는 어느 일정 수준에서 꾸준하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아시아 증시는 과연 어떤 흐름들을 기록했을지, 어느 정도의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한 공포를 극복했을까요?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체크해보시면요. 아시아 증시들 가운데 분위기가 좋지 않은 편에 속했습니다. 1.4% 하락으로 26,945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아직까지 좀 위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미증시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장중에 낙폭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우하향 차트를 그리게 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음봉도 상당히 길어지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 증시는 뭐 지난해 엔저 효과를 좀 누리다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엔화 강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총재가 바뀐 뒤에 일본의 정책에도 결국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한 공포가 아직까지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약간의 보합권 정도의 방어하는 흐름들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살짝 낙폭이 커지고 있네요. 상해종합지수는 0.4% 밀린 3,235포인트 선이고요. 심천종합지수 약보합권으로 11,26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큰 폭의 등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 중국의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금 주요 국가들은 내내 금리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 중국은 7개월째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LPR이죠.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가 3.65%로 집계됐다고 밝힌 건데요. 이게 18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준금리다 이렇게 해석을 주고 있고요. 올해 경제성장률 5% 내외에 달성을 하겠다라고 양해서 밝혔는데 이 중국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좀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유동성은 조금 확대를 시켰어요. 지난 17일에도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지급준비율을 오는 27일부터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4월, 12월 이렇게 0.25%포인트씩 인하를 했었는데 3개월 만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의 영향까지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항셍지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콩 지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무려 3%대 낙폭입니다. 3.3%까지 저점 낮추면서 18,852선이고요. 이렇게 되면 19,000선도 이탈을 합니다. 굉장히 좀 크게 깨지는 모습이고 아시아 증시들 가운데 가장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콩이 아무래도 아시아의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을 놓고 본다면 IT 종목들이 좀 많이 깨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나마 뭐 어니봇에 대한 발표를 했었던 바이두,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상장된 종목이 올랐었는데 바이두 정도만 약간의 상승부를 켜고 있고 지금 빅테크 종목들 일제히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도 큰 편이고요. 지금 3에서 4% 정도 하락세로 관측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오늘의 홍콩 증시 마감가까지 좀 꾸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까지도 3.4%까지 점점 더 빠르게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 현재는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환시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환율 시장 역시나 불안했습니다. 오늘 10전 정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에 장중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10원 가까이 오르더니 마지막은 7원 90전 올랐습니다. 1310원 10전으로 오늘 마무리 지었고요. 이렇게 1300원 선에서 1310원까지 다시 한번 상단을 높이는 모습이 자리 잡히는 그런 모습들로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 둘러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양시장 방향은 엇갈렸습니다. 이번에 스위스 UBS의 인수 소식에 크레딧 스위스발 위기는 모면했지만 시장은 장중 변동성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주 3월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코스피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 종가 대비 0.6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약 16.49포인트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는 2,379포인트 선상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상승 전환하면서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 고점 2,405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후장 들어 2,390선을 밑돌더니 끝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2,380포인트 부근에서 수급 공방을 벌이던 지수는 2,379포인트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매도하면서 2,062억 원 순매도로 마감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이 담았습니다. 오늘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중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061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도 892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업종에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보험 섹터가 2% 이상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가 1.57%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1.5%가량 하락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의료정밀 섹터 가운데 덴티움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의료정밀 업종 1.35% 하락 마감했고요. 그 뒤로 운송장비 섹터 역시 1%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통신 섹터가 1.73% 눈에 띄게 강했습니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새로운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주도했고요. 그 뒤로 KT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종이 목재 섹터가 1%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전기가스 섹터 가운데 오늘 한국전력이 2거래일 연속 반등을 주도하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의약품 섹터, 섬유복 섹터 일제히 0.6%가량의 오름세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대체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의약품 업종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들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대체로 성장주 중심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조단위 적자가 될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1.8%가량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 6만 200원을 터치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그 가운데 LG화학이 2.71% 가장 크게 빠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 1.63%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0.5% 상승하면서 81만 2천원으로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아의 낙폭이 좀 컸는데요. 기아가 2.74% 하락하면서 7만 8천원으로 마감했고요. 현대차 역시 하락하면서 0.8%가량 밀렸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1.77% 상승했고요. 카카오 역시 1.3%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주들이 상승했습니다.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에너지 전환이 금속 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중국에 의존했던 과거를 벗어나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들의 리튬, 또 니켈,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소형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삼화엘미늄 10% 이상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 66,600원을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세아비스틸 지주가 7.54%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즈틸 그리고 알루코 역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그 가운데 알루코가 6.51% 가장 크게 상승했고요. DI동일 역시 5%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화장품주들이 강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시행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화장품주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먼저 아모레퍼시픽이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모레쥐가 3%가량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맥스가 3.5%가량 상승하면서 78,9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 화장품 제이준 코스메틱 역시 일제히 상승했고요. 모두 2%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 강했습니다.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6% 상승했고요. 4.81포인트 상승하면서 802.2포인트 선에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장초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800선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 보였고요. 오늘 장중 고점 803포인트를 터치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보였고 오늘 종가는 802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개인이 1,351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 나왔는데요. 하지만 매도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기관이 610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355억 원 순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그래도 상승부를 켠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오늘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장 초반에 급락했었는데요.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2% 상승하면서 20만 4천 원으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가 0.9%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LNF는 연이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LNF가 2.18% 밀리면서 22만 4,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그룹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막판에 탄력을 줄였고요. 0.1%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해서 탄력을 이어가면서 2.34%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 역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36,850원 터치하면서 2.8%가량의 강세로 마쳤고요. 그 밖에 게임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카카오게임즈 2%가량 밀리면서 42,950원으로 마감했고요. 펄어비스 역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투자 유치 기대감을 받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석유 중심 산업을 탈피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과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우디 정부가 눈독을 들인 한국 바이오 또 의료기기 기업들이 중동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그중 아스타가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아스타가 오늘 6,8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코넥과 미코바이오메드 역시 이번 프로젝트의 실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고요. 에스코넥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장중 탄력을 줄여가면서 16%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EN플럭스 역시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장 10%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기존의 주도주 대신에 후발주자 중심의 선별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석경AT가 전고체 전해질 개발에 이어서 도전제까지 개발 중이라는 보도와 함께 차세대 소재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석경AT 2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54,100원을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가운데 원준 역시 오늘 급등했습니다. 전기차 주행 거리를 10배로 늘릴 수 있다는 음극재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26,950원 터치하면서 12%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주라이트 메탈도 지난해 실적 호조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장 22%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 부각된 윤성 FNC 역시 22%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종가는 94,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